여자 후배랑 단둘이 술을 마시냐고. 후배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내 후배들 반절이 여잔데 그럼 나 학교 다니지 말아야 되겠네. 어? 대답해봐, 대답해봐. 나 막학기인데 그냥 학교 때려칠까? 아, 진짜 무거워. 엄청 많이 사왔네. 2인분은 되겠다. 에이, 알잖아요. 3인분은 홍초 하나 깐 거. 응? 오늘 홍초 못 온다는데? 진짜? 왜요? 에이, 뻔하지 뭐. 또 남친이 불렀나 보네. 잘 안 돼? 어디 보자. 내 남자친구는 다정하다. 힘 조절을 못해서 그래. 자, 못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쉽게 뗄 수 있지. 친절하고. 이거 내가 마저 만들 테니까 넌 내가 해놓은 거 먼저 먹고 있어. 무엇보다 쉽겠다. 잘생겼다. 응. 먼저 먹으라니까. 왜 안 먹었어? 오빠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모든 것이 완벽한 내 최고의 남자친구. 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완벽할 우리의 연애. 아, 미안. 아까 껍데기 다 못 꺼냈나 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어. 근데 초희야,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아무리 요리를 맛있게 잘해도 먹다가 껍데기를 씹으면 그 요리는 실패한 요리란 거야. 하긴 그렇겠네.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어. 먹자. 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완벽할 우리의 연애. 나만 잘하면. 아, 완벽하네. 그치? 잘했지? 나 진짜 잘 쏠지 않았냐? 아니. 뭐? 홍초, 남친 사귀고 나서 변했어. 연애가 그렇게 좋나? 아,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여자 많아 보이던데. 저기요, 네가 할 말은 아니거든? 조심히 가! 내 남자친구는 다정하다. 네, 형! 엄마, 저 뭐 하세요? 어디가? 아우, 밥 먹으러. 나에게, 먹을게. 그리고 모두에게. 너야? 아니, 오늘 아침에 걸어 왔는데. 오빠! 수업 끝났으면 가자. 왔어.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오빠, 우리 오늘 공부하기로 했잖아. 빨리 가자. 나 먼저 가봐야겠다. 연락할게. 들어가세요, 형. 뭘 봐, 이씨. 뭐가 좀 바뀌었나? 뭐랄까, 좀 더. 좀 더 뭐? 눈이 작아진 것 같은데? 야. 장난이야, 장난. 자, 자, 우리 함께 또 오미자 모임에 의식을 치러야지. 아, 제발. 요리를 위한 모임으로써 요리를 준비하기에 앞서 구호를 한번 외칩시다. 진짜 토할 것 같으니까 우리 제발 그만하자. 오직 미각만을 위한 자취생들의 모임! 오미자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됐다는 거지? 오빠, 그건 내가 어제 카톡으로 얘기했잖아. 못 봤어? 어? 그러네. 보긴 봤는데 어제 친구들이랑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 이해해주라.
대체 어제 몇 시에 들어갔길래 그래? 그냥 좀 놀다 집 갔어. 피곤했는지 바로 잠들어. 미안해. 아니,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전에 잔다고 얘기해 줄 순 있잖아. 걱정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어제만 그런 거잖아. 남들이 보면 네가 집착하는 줄 알겠다. 집착이라니? 난 걱정돼서 그런 건데 이게 집착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조이야, 나 너랑 싸우기 싫어. 이 얘긴 그만하자. 아, 이게 무슨 싸우는 거야? 그리고 할 얘긴 해야지. 지금 한숨 쉰 거야? 나 팀플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내일 얘기하자. 아무리 요리를 맛있게 잘해도 먹다가 껍데기를 씹으면 그 요리는 실패한 요리란 거야. 힘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걸까? 달걀 깨기도 연애도 쉽지 않다. 홍조, 너 혹시 지금 남친이랑 같이 있어? 아니, 왜? 네 남친이랑 닮은 사람 봐서 만나봐봐. 야, 유닭소스 왜 또 넣어? 맵잖아! 아, 맞다. 오늘 홍초는 안 오지? 아, 이해한다. 초연이가 우리 매운맛에 너무 길들여놨어. 아, 배고파 배고파. 소스 많이 넣었으니까 사리도 많이 넣자. 이제 달걀만 넣으면 되는 거지. 다 나. 오빠, 뭐해? 팀플 끝나고 잠깐 친구랑 같이 있어. 친구 누구? 뭐야? 집에 있다더니? 같이 있다는 친구가 이 여자였어? 그래서 내 카톡 보고도 답장 안 한 거야? 선배, 전 이만 가볼게요. 아니야, 네가 왜 가? 초야, 저번에 인사 한번 했지? 우리 과 후배.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왜 그래? 여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오빠 후배 앞에서 싸울까? 알았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왜 나오자고 해? 찔려? 사람들 보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왜 내 카톡 보고 씹었냐고. 씹다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씹은 거 아니고 이따 답장하려고 놔둔 거야. 너 답장 빨리빨리 하면 건성으로 한다고 싫어하잖아. 난 다 너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아, 그럼 저 여자 머리 쓰다듬은 것도 내 생각해서 했나 보네. 야, 너 나 미행했어? 진짜 소름 돋는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집착해? 뭐? 집착? 별거? 소름이 돋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술 마시고 스킨십 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너 뭔 생각하니? 쟤 그냥 내 후배야. 저번에 인사도 시켜줬잖아. 왜 여자 후배랑 단둘이 술을 마시냐고? 후배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내 후배들 반절이 여잔데 그럼 나 학교 다니지 말아야 되겠네? 어? 대답해봐. 대답해봐. 나 막학기인데 그냥 학교 때려칠까?
뭘 그렇게 의심하는데? 어? 나랑 쟤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확인시켜주면 되잖아. 저 여자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 그래도 저건 아니지. 자, 이제 에그인 헬의 포인트인 달걀을 깨보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잠깐 나와봐! 어쩌자고 지금. 맨날 의심하고 집착하고 확인시켜준데도 안 가고. 나 이제 알겠어. 네가 그렇게 강조하던 힘 조절 말이야. 아이씨, 나 잘못했어. 아,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 왜 나서? 아, 다나, 내가 다시 해볼게. 빨리빨리 다 이겨줘봐. 아까 그거 마지막이었는데. 아이씨, 제가 사올게요. 어떡해, 저기 괜찮으세요? 어떡해. 너 진짜 미쳤구나. 뭐 미쳐? 이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이게? 이제야 본성이 나오네. 때리고 싶은 때려. 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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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너 같은 새끼한테 쩔쩔맨 게 쪽팔린다 진짜. 새끼? 새끼?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변명해. 분리할 때마다 집착한다고 몰아가고 그렇게 남의 자존감 깎아먹으면서 지는 잘난 줄 알지?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한테 충고하는 게 아니라 너랑 만날 여자애들이 불쌍해서 하는 소리야. 아, 진짜. 아, 그리고 아직도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꼭 너 같은 여자애 만나길 바랄게. 막학기인데 후배 챙기셔야지. 저기 저한테 곧 아니 거기 맞으신 분 괜찮으신 거죠? 저기요! 달걀 좀 못 깨면 어때? 맛있으면 됐지. 괜찮으세요? 운다고 다 해결됩니까? 네. 운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슬픈 걸 어떻게 해요? 슬퍼도 막 참고 그래야 돼요? 오랜만이다. 2년 만인가? 혜정이를 만났다. 복학하고 가장 마주치기 싫었던, 아니 두려웠던 혜정이를 만났다. 말 없는 건 여전하네.
자원도. 아니야, 나도 할 말은 해.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근데 왜 나한테 고백 안 해? 그쪽은 우리 집 가는 길인데? 그때라도 말했어야 했다. 데려다 달라며. 좋아한다고. 돌아보지 마. 나도 부끄러우니까.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재밌지? 어? 아, 그럼 우리 같이 보러 가요. 재밌네. 이 부분 어때? 웃기지? 어.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무슨 일 있어? 아니. 나랑 있는 거 재미없어? 너랑 있으면 항상 나 혼자만 들떠서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나 좋은데?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원두야. 어. 지겹지, 이런 거. 너 요즘 진짜 이상해졌어. 혜정아, 그게... 너 이제 나 안 좋아해. 그때라도... 헤어지자, 우리. 말했어야 했다. 나도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나는... 나도 이제 너 싫어. 좋아한다고. 그러고 나서 너 바로 군대 갔다더라? 네가 뭐라고. 너 때문에 한동안 자존감 바닥치고. 넌 뭐 하나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또 볼 거란 걱정은 마. 이제 볼 일 없을 거니까. 알다시피 인턴 합격했거든.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축하해. 그대로다.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 알아? 가끔 네 입에서 담내 났던 거. 이렇게 씁쓸한 날엔 커피, 소주다. 근데 오늘은 커피, 소주만으론 안 되겠다. 반부빌라 302호인데요. 예. 닭발 하나요. 반부 302호 닭발 하나. 닭발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고. 무슨 맛으로 드릴까? 엄청 순한 맛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주먹밥도. 순한 맛! 그 주먹밥 먹지? 으쌰! 그 닭발 하나만 가요. 닭발엔 주먹밥인데. 홍쪽,
지 남친 3일 만에 환승. 남친 아니고 전 남친. 이런 같은 자식. 주먹밥의 묘미는 밥으로 이렇게 속을 감추면 안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다. 개소리하고 있네. 의심? 그때 그냥 깨버렸어야 했는데. 집까지 이렇게 감춰봤자지. 이렇게 빡치는 날엔 눈물 없이 못 먹는 제육 주먹밥이다. 아, 약해 약해. 나만의 특제 소스가 필요하다. 여기 사세요? 301호? 네.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제가 302호인데요. 302호? 옆집? 닭발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쪽 닭발이랑 제 닭발이 바뀌었다고요. 어쩐지 안 맵더라. 가져다 드릴게요. 그때일은 신경 안 쓰는 건가? 어? 둘이 뭐야? 죄송한데 제가 닭발 하나 먹어가지고. 대신 주먹밥을 이미 드셨다고요? 네? 아니 뭐 하기 전에 항상 확인 안 하는 게 취미예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취미? 그때? 이번에? 하긴 신경 안 쓸 리가 없지. 근데 오늘은 방해되겠지? 오케이 일단 빠지자. 본의 아니게 옆집이기도 하고 앞으로 마주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이면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저기요. 네. 지금 저한테 닭발 하나 먹었다고 승질 내시는 거예요? 나도 속상하다고요. 내가 뭐 저딴 맛같지도 않은 순에 빠진 닭발 먹으려고 없는 돈 쓴 줄 알아요? 난 그래도 사장님이 바쁘셔서 그랬나 하고 그냥 넘기려고. 그러니까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쪽은 이걸 빌미로 뭐 저번 일까지 제대로 사과받고 싶고 그런 거겠죠. 아니 사과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개자식은 그때 그 여자랑 행복하게 히히거리는데 왜 나는. 지질이 궁상맞게 이러고 있냐고요. 운다고 다 해결됩니까? 이미 지난 일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보단. 네, 운다고
만나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슬픈 걸 어떻게 해요? 슬퍼도 막 참고 그래야 돼요? 저번 일은 제 잘못 맞지만 오늘은 내 잘못 아니에요. 옆집이든 뭐든 간에 최대한 안 부딪히게 조심해서 다닙시다 우리. 저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만. 아까워요. 그니까 시간 아깝다고 이러고 있는 거.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 뭐지? 이 로코의 첫 만남 같은 분위기는? 주먹밥이 섞였다. 눈물 없인 못 먹을 매운맛이다. 근데 이 매운맛 자꾸 생각날 것 같다. 예상치 못한 매운맛, 나름 중독적. 자, 마지막 한 장도 끝. 예, 가자. 가자. 아, 잠깐만. 아. 알았어, 알았어. 혜정아, 어.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너가 싫어진 게 아니라. 전화하지 마. 너랑 헤어지니까 너무 편하다나. 운다고 해결될 일은 없다. 그때라도 난 말했어야만 했다. 진짜 진심인 줄 알아. 상처받는다고. 그럼 누난 상처 안 받았겠네요. 진심이었으니까. 왜 그 맛이 안 나지? 아, 옆집 사니까 자꾸 마주치네. 저기요. 아이씨, 나 부르는 거 아니겠지? 불렀잖아요. 저를 부른 줄 몰랐죠. 근데 왜요? 아니 그... 그 매운맛... 그게 그니까... 매운맛 조심하세요. 네? 많이 맵더라고요, 주먹밥이. 아, 네. 그럼. 계속 매운맛 비법 좀 알려달라고. 왜 말을 못해? 아, 뭐 먹지?
어 누나 너 저번에 닭발 먹고 싶다 했잖아요. 닭발 먹을까요? 아 나 며칠 전에도 닭발 먹었어. 옆집이랑 이리가 보냐. 아 여기 오기 전에도 마주쳤다니까. 그래서 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 안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무슨 매운맛을 조심하래. 매운맛을 조심하라니? 매운맛 하면 엄청난데. 아 언니 걱정해 주는 거지. 갑자기? 이상한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까워요. 그러니까 시간 아깝다고 이러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미안. 자,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있어. 모터 들을래. 좋은 소식. 우리가 학교 축제 부스에 참가하게 됐어. 진짜? 어. 그럼 나쁜 소식은요? 나쁜 소식은 그 축제 부스 신청 자격이 5명 이상이라는 거야. 응? 그럼 어떡해? 우리 4명이잖아. 오미자 동아리에 와서 우리랑 함께 요리할래? 투게더? 포스터로 사람 구하려고요? 이참에 새 멤버 구하면 리플레시드 되고 좋잖아. 이왕이면 신입생으로.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아 실수로 프린트 메스 공을 하나 더 붙였네. 아이고 개소금이. 그럼 그렇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붙여보자. 각자 구역장에서 붙일까? 둘로 나눠서 붙이는 것 같아. 한 명은 건네주고 한 명은 붙이고. 좋아. 근데 어떻게 나누지? 나랑 초이 언니랑 동. 갈갈보로 정하자. 이기는 사람이 동관, 지는 사람이 서관. 콜? 콜. 남자는 주먹이다, 하나. 어? 주먹이다, 주먹. 아이씨 주먹 맥걸. 아 성원아 너 어떡해 이씨. 이만한 거 어디다 붙여. 오빠는 이걸 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씨. 그럼 수고들 하세요. 이따 만나요. 가. 가. 아, 빨리 가. 간다고. 가. 갈 거라고.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너답지 않게. 누나 요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좀 오래 보여서 빨리 끝내고 누나랑 데이트 해주려고. 난 너랑 데이트 해준다고 한 적 없는데? 너 오늘 만날 여자 없어서 이러는 거지? 아이 뭔 소리예요. 아이 오늘 고기 사주려고 그랬는데. 고기? 아니 뭐 누나가 데이트 안 해준다니까.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거만 붙이면 끝나는데 고기 못 먹겠네. 야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있냐? 아 누나가 안 간다면서요. 에이 다른 사람이랑 가야겠다. 아니 난 안 간다고 한 적도 없어. 누나 딱 말해요. 고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은 거예요? 고기가 뭔데? 아 난 데이트 얘기밖에 못 들어가지고. 가자. 자 마지막 한 장도 끝! 예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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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아. 알았어, 알았어. 살짝 봐.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뭘? 고기라고 해서 삼겹살 같은 건 줄 알았네. 여기 분위기 좋아서 그런 건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무슨 이런 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이런 데는 또 어떻게 알았대? 누나랑 데이트하려고 찾아봤죠. 야 웃기고 있네. 너 여기 다른 여자들이랑 왔던 데지? 아닌데 누나랑 처음 오는 건데. 저희 매장은 남은 음식을 절대로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저희 식당은 청결 우수 식당으로 손님들이 제
재료에 대한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그 여기 안심 스테이크가 맛있다던데. 저희 가게 안심 스테이크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안심으로 먹자. 안심 스테이크 둘이요. 굽기는 어떻게? 저는 미디움 레어. 누나도? 아니, 난 레어 싫어해. 저 웰던으로 주세요. 레어가 싫으시다니 비린내 때문인가? 저희 가게 안심 스테이크는 비린내도 안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안심으로 웰던 하나, 안심으로 미디움 레어 하나. 네. 안심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특이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누나, 레어 싫어해요? 스테이크 중에 레어가 제일 맛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레어를 봐봐, 완전 겉과 속이 다르잖아. 그 새끼도. 야, 너도 그러지 마. 제가 뭘요?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걔는 진짜 진심인 줄 알아. 상처받는다고. 그럼 누난 상처 안 받았겠네요. 진심이었으니까. 야, 윤단, 너도 여기 왔어? 오랜만이네. 남자친구랑 왔어? 남자친구는 무슨, 친구랑 왔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과 친구신가 봐요. 얘 우리 동아리거든? 요즘 얼굴도 안 비추더니. 저는 서양학과예요. 저 전시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미술관 자주 가세요? 저 어장관리 하는 거 봐라, 윤단. 아주 윤단이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구만. 헤엄? 네, 저도 전시 되게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좋은 전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아이고, 윤단 진짜 대단하다. 아주 헤엄을 치게 만드네, 만들어. 근데 누구? 초이 누나. 내 저번에 말했었지. 안녕하세요. 다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다나, 얘기 좀 하고 있어. 나 화장실에서 헤엄 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샐러드 나는 거 왜 이렇게 많아?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맛이 없나? 아깝게. 그래서 남은 반찬 어떻게 할까요? 씻어서 재활용해야지. 재활용? 청결 우수 식당이라고 해놓고선.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완전 잘생겼어. 어? 저 사람 저 정도면 괜찮은데? 저기요! 비밀로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아니 사장님, 재활용 안 한다고 문구까지 써놓으시고 진짜 뻔뻔하시네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그걸 먹는 사람들은요? 여기 다 말할 거예요. 자기가 뭘 먹는지는 알아야죠. 쌤, 그거 오지랖이야. 전 말해야겠어요. 미안하다고 하잖아! 아씨, 뭐야. 나 지금 쫀 거야? 저는 놓고 얘기하시죠. 넌 뭐야? 사과 안 하세요? 잘못 하셨잖아요. 이 여자분 위협한 거랑 음식 재활용한 거야. 니들 한패지? 어? 다 짜고 쳐서 나 망하게 하려고. 어디서 왔어? 옆 가게? 건너편? 저희 그냥 학생이고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어? 그건 얘가 다 말해주겠죠. 근데 녹음할 생각은 어떻게 했대? 아, 기본이죠. 역시 잔머리 하면 윤단이지. 근데 뒷얘기밖에 녹음 안 됐을 텐데 써봐서 다행이야. 그죠? 누나 머리 왜 이렇게 작아요? 누나 모자 사기 힘들겠다. 머리가 콩만 해서. 완전 요정이네. 장난하지 마. 누나 멋있어요. 불의를 보고 나서는 거 아무나 못하잖아. 그 용기만 멋있어요. 어? 웃었다. 역시 조이 누나 기분 풀어주는 건 또 나밖에 없지. 에이그. 아. 아 누나 웃음 완전 매워. 당연하지. 그래서 내 별명이 홍초잖아. 아 맞다. 우리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소금 향내 집 가서 밥 먹을래? 그럴까? 자 오늘 수고 많았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테이크. 홍초, 소마 배불러? 그런 약한 모습은 오미자 어울리지 않아. 형, 오늘은 제가 구울게요. 얼마나 구워요? 하나. 미디엄 레어로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알지? 요즘 대세는 웰던이에요. 웰던이라니 뭔 개소리야. 초저녁부터 밥맛 떨어지게. 맞아. 웰던이 대세라는 말은 나 처음 듣는데? 인스타에 웰던 쳐봐요 형. 요즘 유행이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가 있다면. 너 오늘 만날 여자 없어서 이러는 거지? 야 너도 그러지 마.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이제부턴 겉과 속이 같아지기로 했다. 저기 나 앞으로 그 동아리 못 나갈 것 같아. 짠! 오늘은 겉과 속이 같은 웰던입니다. 뭐야 진짜 웰던이야? 아니 스테이크는 레어지. 윤단 너 왜 그래? 오늘부터 웰던만 먹는 걸로 바꿨어. 인스타에 그런 거 없는데? 아. 데이트는 웰던으로. 웰던. 내가 나가볼게. 응.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새 멤버 왔어? 누나, 학교예요? 아니, 집 가는 중. 왜?
같이 밥 먹을까 해서요. 피곤해서 집 가려고. 효리 언니 뭐래? 어? 아, 피곤해서 집 간대.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빠 말 놓으셔도 돼요. 아, 친해지면 놓을게요. 네, 그럼. 예, 안녕하세요. 야, 주중 누구냐? 뭔 소리야? 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고 딱 봤을 때 오른쪽이 비슷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 둘 다 포기할 수 있다 막 그런 건가? 아, 하여튼 대단해. 인사만 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쟤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야, 너 그러다 진짜 좋아하는 여자 생겼을 때 큰일 난다. 방금도 그래 보였어? 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데. 에이, 아니게 뭐라니야. 야,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한다. 됐고, 그럼 우리 밥은 어떡하냐? 둘이 먹어? 아니, 오늘 초이 누나 꼭 만나야 돼서. 엥? 왜? 비밀. 야, 너 가방 열렸다? 매운맛 조심하세요. 학교 갔나 보네. 생각나고 난리야. 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내가 다 아는데. 누구? 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18학번 우유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유진? 야, 이름 이쁘다. 그러면 잠깐만, 18학번이면 20살이네? 20살? 부럽다. 근데 원래 기공에 관심 많았어? 아, 네, 자동차를 좋아해서. 대박. 띠띠빵빵 붕붕이? 와, 여자애가 띠띠빵빵. 여자애가 자동차 좋아하는 거 드문데.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역할부터 정하죠. 상진이 형,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그럼 뭐 일단 역할부터 나누자. 나랑 동조가 자리주사 하는 걸로 하고. 피피티랑 발표인데. 발표 유진이가 하는 걸로 할까? 네? 제가 왜 발표를... 아, 왜냐니? 조별까지 꽃이 뭐야? 발표지! 우리 팀의 꽃이? 스리스리 유진이! 스리스리 유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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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발표하고 싶어? 아니요.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하기 싫으니까 공평하게 랜덤으로 정해요. 그 형, 그 꼬치니 뭐니 요즘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아니, 꼬치라고 말한 게 잘못된 거야? 랜덤은 사다리로 합시다. 아, 현명하다, 현명해. 솔롱고, 솔롱고. 솔로몬. 솔로몬. 어디야? 집에 왔다 갔어? 에휴, 너 집 좀 치워주고 하려고 갔다 왔지. 얼굴 좀 보고 갈랬다니. 아니, 내가 한다니까 집은 또 왜 치워 힘들게.
그리고 나 김밥 안 좋아한다니까. 안 좋아하긴 뭘 안 좋아해. 김밥만큼 다 들어있는 게 어딨다고. 굶지 말고 먹어. 갑자기 이렇게 말도 없이 왔다 가면 어떡해. 이게 진짜 갑자기는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얘가 진짜 집에 있을 때는 폰을 들고 살더니 전화를 안 받을 거면 전화를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은초이, 근데 너 남친이랑 헤어졌니? 엄마, 내 다이어리 봤어? 엄마 끊는다. 니네 아빠랑 동생 밥 해주러 가야 돼. 바빠. 김밥 그 오미잔지 구기잔지 하는 애들이랑 나눠 먹어. 알았지? 엄마! 끊어. 엄마! 김밥 드실 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있어요. 괜히 먹고 간다고 했나? 괜히 먹고 가라고 했나? 아, 좀 어색한데. 김밥이 못생겼네요. 저희 엄마가 싸주신 건데. 원래 못생긴 김밥이 맛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엄마 김밥 맛 없는데. 에이, 어떻게 김밥이 맛없을 수가. 있다. 맛있다고요? 뻥이다. 그럴 리가. 우리 엄마 김밥 맛 없을 텐데. 정확하다. 맛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서. 다행이다. 김밥을 재탄생시키는 가장 맛있는 레시피는 바로 김밥 크로켓. 나만의 특제 소스는 어떤 요리에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그때 그 주먹밥도 그거 넣은 거예요? 네. 왜요? 매운 거 못 먹어요? 아니요. 못 먹진 않아요. 쉽지 않을 텐데. 먹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허설 부려요. 그래도 그때
딸은 맛있었는데. 아니 뭐 여러모로 못한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다 퉁칩시다. 겨우 이걸로? 겨우? 이 우유에 들어있는 유지방과 카제인이 당신 혀에 남아있는 매운맛을 흔적조차 없애줄 텐데? 싫은 봐요? 제발! 네? 우유 좀. 그래요. 이제 뭐 오미자 모임도 들어오셨으니까 잘 지내봅시다. 오티라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첫날에도 수업을 합니다. 일찍 끝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시간 다 채웁니다. 여러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김밥 드실 분 안 온 사람들은 다들 언니 미안. 나 오늘 알바 때문에 못 갈 듯.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유 나도 알바 중. 유유 저는 수업 끝나고 이따가 갈게. 기회를 잡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한순간도 에? 노력하지 않는 원두빵 언제 갔대? 어 뭐야? 둘이 뭐야? 헐 이제 친해짐? 원두 홍초 김밥 먹고 매워서 기절할 듯.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와. 그니까 김밥이 왜 싫냐면 김이 억지로 감싸고 있는 것 같죠. 그래도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잖아. 뭐야? 왜 반말해? 먼저 했잖아. 먼저? 진짜 내가 먼저 했어? 어. 그래.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너도 반말하게 해줄게. 어쨌든 그래서 더 싫어. 엄마 같잖아. 다 따로 먹어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김으로 억지로 감싸서. 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흩어질 거잖아. 이것처럼 결국 우리도 다 흩어질 건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감싸군요. 자기 인생을 살라고. 자기 인생을. 그래도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그건 괜찮아졌어? 그거? 그거 뭐? 그때 너 울었던 그거.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되게 싸가지 없었는데. 어? 아니 사람이 울 수도 있지. 막 뭐라 그러고 또 어? 시간 아깝다고. 그건 나쁜 뜻 아니었는데. 뭐? 뭔데? 그런 놈 때문에 우는 게 아깝다고. 잘은 몰라도 너가 더 좋은 사람일 거야.
아, 잠시만. 아 맞다 누나, 그 복도에 바퀴벌레 있던데. 야 이거 장난감인데. 아니 그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싫어하는. 근데 장난감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아 밑집 주인집 애기들이 장난쳤나 보다. 형 보기보다 붙임성이 좋으시네요. 아 그리고 누나 이거 책 선물 갖고 싶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누나에 대해 모르는 게 어딨어요. 그런가? 모르는 게 없나? 튀김과 엄마 말은 항상 진리. 개자식 다 잊어버릴 거다.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옆집 남자 볼 일이 많아진다. 오미자도 그렇고. 괜히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생긴 건 괜찮기도 하고. 여기 살아요? 네. 어떻게 생겼다. 네? 아유, 아니. 아유. 생기고 너무 듬직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이랑 친하게 지내요. 뭔 일이 생기면 좀 도와주고. 네.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요즘에 밤늦게 막 애가 막 밤늦게 다니니까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지켜주고 좀. 응? 네. 우리 또 봐요. 그리고 어? 막 지켜주라 그랬다고 막 다 지켜주고 그러면 안 되고. 뭔 말인지 알지? 해봐. 보다 보니 잘생기긴 진짜 잘생겼네. 눈에 밟혀 마음에 걸려 넌 왜 자꾸 미소로만 넘겨 좀 눈을 맞춰 내 말을 들어줘 이렇게 너무. 또 무슨... 야 5분 전 밀린가? 나는 정량대로 하는 베이킹이 제일 좋다. 야, 나 머리 감고 올게. 어. 계획대로만 하면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원두 오빠는 원래 내 편의점 단골 손님이었다. 보다 보니 외모도 준수하고 자취생이고 심지어 홍천이 옆집에 살고. 마침 우리 오미자 모임도 사람이 필요했다. 그 눈빛은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저기 아 죄송합니다. 3,750원입니다.
그래서 초이 언니 옆에 원두 오빠를 둬야겠다 생각했는데.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 아시죠? 네? 편의점. 아, 네. 저희 동아리 들어오실래요? 예, 동아리라긴 조금 그런데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축제 부스에 신청할 예정인데요. 그게 하필 딱 다섯 명이 대화해서 편의점 음식 먹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저희 맨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의식주 중에 이 식을 함께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고통과 이런 식이에요. 재밌겠죠? 그쵸? 그쵸?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잘 빚어지고 있었는데 어제도 뭐 도와줄 거 있어? 변수가 생겼다. 아 진짜 맨날 어지르기나 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계획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니한텐 아니었던 것 같다. 너만 모르는 내 마음 그 책 되게 재밌나 봐? 왜? 아니 초이 언니가 그 책 사고 싶다고 엄청 기대하길래? 아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됐고 밥은 어떡하냐? 둘이 먹어? 아니 오늘 초이 누나 꼭 만나야 돼서. 엥? 왜? 비밀. 야 너 가방 열렸다? 아 그래? 좀 닫아줘. 빙고. 연애에 있어서는 항상 가볍기만 하던 윤단이 초이 언니한텐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설탕 다 떨어졌네. 사올까? 아니야 됐어. 그냥 이렇게 하지 뭐. 베이킹은 정량대로 해야 된다며. 그렇지? 그럼 설탕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오늘은 그냥 자두파이가 아니라 달지 않은 자두파이를 먹을 거라서 괜찮아. 그럼 설탕 정도야 뭐 괜찮겠지. 되게 친해졌네. 아! 아! 너네도 설마 이 게임 하려고 이렇게 일찍 온 거야? 말을 하지. 이걸로 내기 어때? 야, 너 진짜 나한테 할 말 없어? 너 아까부터 왜 그러냐? 내 성격 알지?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난 인간관계에도 룰이 있다고 생각해. 네, 그러시겠죠. 그리고 난 우리 멤버들이 너무 좋아. 초이 언니도 너도 소금 오빠도 어쨌든 그래서 초이 언니 위해서 원두 오빠도 데려온 거. 몰랐니? 다 나의 빅피처였는데.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못 말린다. 근데 네가 언니 좋아하잖아.
초이 언니 헤어지고 나서 언제부턴가 네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지? 에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얼마 전까지 어정부린다고 난리던데. 그래, 넌 원래 그런 애인데 그때도 막 방금도 그래 보이냐 진지하게 물었었잖아. 다 초이 언니 때문이지? 책도 그렇고. 와. 티 났어? 역시 이제 확실해졌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나니까 다 알지. 야 부끄러워 봐. 원하면 도와줄게. 그래서 이것도 만든 거 아니야. 여자들은 디저트 먹으면 막 기분 좋아져서 방심하게 되는 거 알지? 그때 딱 이거 먹으면서 장 보러 가져가는 거야. 어때? 연애도 안 해봤으면서 무슨 뭘 한다고? 아씨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다고? 야 그리고 우리가 뭐야? 자취생이잖아? 근데 요즘 어때? 원 플러스 원 다 두 개씩 판단 말이야. 그리고 어? 우리 모임이 뭐야? 요리 해먹는 모임. 그러니까 말 꺼내기도 편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 아휴 모자도 때문에 또 피곤해지게 생겼다. 야 너 내 말 안 듣다가 후회하고 그런다 너? 어, 몰래! 야! 아! 야! 아, 홍채 선수 결국 졌습니다. 괜찮아? 쿨하게 인정하세요. 너 절로 가! 자, 차원대 선수 소원은? 소원은 이제 그만하시고 자투파이 드시죠? 자 이제 먹자. 누나 저 오늘 아 맞다 너 원두야 너 소원은 말했어? 아 맞다 수원 같이 장 보러 갈래? 와 차원두 뭔 놈의 소원이 그렇게 소박해? 아니 뭐 딱히 소원도 없고 요즘 워낙 원플원 두 개씩 파니까 반반 나누고 또 우리 요리 해먹으니까 어 좋지 우리는 옆집이기도 하니까 그치? 그치 요즘 다 그렇지 요즘 자취생들 사이가 힘들어 뭐야 그렇게 안 좋을 것까진 없잖아 바보 계획대로만 했으면 다 잘 됐을 텐데 아 자두야 아, 이거 너무 신데? 어? 이거 원래 잼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거의 생과해 놓은 거 같아 너 설탕 덜 넣었지? 에이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야 봐봐 야 오자도 웬일로 실수를 다 하냐 뭐 어때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아 축제 때 파이브 할랬는데 자두야 너 연습 좀 더 해야겠다 괜찮아 딴 거 하면 되지 그만해 나는 정량대로 하는 베이킹이 제일 싫다. 그러게, 먼저 하랬잖아. 나랑 장 보러 갈래? 같이? 아, 먼저 할 걸 그랬나? 오자도 말이 맞을 줄이야 뭐야?
아 근데 초이 누나 앞에서 뭐가 이렇게 어렵냐. 나 왜 이러지? 뭐해? 친구 상담하는데. 아 아니 그래도 오자도한테 들키니까 마음이 좀 낫네. 아 그러게 원도 형을 왜 데리고 와가지고. 미안. 농담이야. 좋은 사람이지 원도 형. 나 먼저 간다. 먼저 가. 설탕이 조금 모자라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또 있었던 걸까? 야 이거 거의 생과에 넣은 것 같아. 너 설탕 덜 넣었지? 설탕을 덜 넣으면 자두가 잼같이 되지 않아서 파이랑 따놓는단 말이야. 대체 왜?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인데. 홍초이! 늦은 거 아니야? 타! 아, 나 뛰어가면 돼. 교양영어 한 번 지각할 때마다 알파벳이 D로 간다던데 세 번 지각하면 만점 받아도 C? 뭐? 이번 학기 장학금 꼭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으면 속도를 못 내잖아. 아 그럼 어떡하라고. 나 자전거 처음 타본단 말이야. 쉬워. 그냥 꽉 잡으면 돼. 아니 제대로 잡으라고. 여기. 여길 잡아야지. 안 그럼 떨어진다. 떨어져?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다치면 안 되니까 잡는다. 간다. 고마워. 덕분에 지각은 면했다. 뭘? 어차피 가는 길인데. 우리 그 수업 끝나고 그때 같이 하기로 했던 거 할까? 뭘? 그 수업 말이야. 같이 장 보러 가자던 거. 아. 그래. 그럼 수업이 5시에 끝나니까 여기서 5시 반에 만나자. 어.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아, 잠깐만. 안녕. 그럼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영화 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각자 주말까지 정리해서 올리고. 다음 시간 괜찮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녁 8시쯤 만날까? 네, 그럼. 너 뭐 어디 빨리 가야 돼? 아, 네. 일이 있어. 아, 저도 가볼게요. 너도? 늦지 마! 뭐야? 아니, 눈이 되게 탱글했잖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지? 아, 저 그러니까 그 영화관이 학교 옆에 있으니까. 저 미안한데 중요한 거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자. 나 약속 시간 늦어서.
같이 먹고 가지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장 보러만 가는 건가? 밥은? 장 보면 저녁 시간일 텐데 밥도 같이 먹는 거. 매운 족발. 아 맞다. 이런 거 못 먹지? 누나, 나 아파요. 여보세요. 너 아파? 어디가 아픈데?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는 것 같아요. 아, 서럽다. 혼자 있는데 아프니까. 목소리가 잠겼네. 약은 있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괜찮겠어? 뭐 누구 올 사람 없어? 모르겠어요. 아 죽겠다. 알겠어, 내가 갈게.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매운 족발 먹으러 갈까? 어. 저기 미안. 나 오늘 마트 못 갈 것 같아. 내일 혹시 시간 돼? 어, 안 되는데. 어? 아, 다니가 아프다고 해서. 약도 없고 그런가 봐. 미안. 다음에 꼭 같이 가자. 그래, 그럼 가야지. 다나, 괜찮아? 은단! 야, 은단! 야, 일어나봐! 누나. 다나. 어머, 아 깜짝이야. 아우. 아, 진짜 너무. 그니까 왜 그때 눈을 떠가지고. 그래도 맞았으니까 봐준다. 이게 너 진짜 아픈 거 맞아? 진짜예요. 나 진짜 열난단 말이에요. 진짜네. 야. 역시 누나밖에 없다. 너 무슨 아픈 애가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그러냐? 많이 먹어요. 난 이거면 되니까. 어, 누구지? 어. 어떻게 알고? 초희가 너 아프다고 하길래 나도 병문안 왔어. 사은도 많이 아프다는데 와봐야지. 섬세하시네. 어쨌든 고마워요. 아프다고 우리 집까지 또 직접 찾아와 주시고. 걱정이 많이 돼서
직접 찾아왔어. 야 미안. 너네 이렇게 친한 줄 알았으면 같이 올 걸 그랬다. 둘이 뭐 어디 가기로 했었어요? 아 같이 장 보러 가기로 했었거든. 근데 너 아프대서. 아 뭐 좀 드실래요? 그래 여기 과일도 있고 뭐 먹을 거 많아. 같이 먹자. 그래요 형. 아 근데 어쩌죠? 형이 있을 수저가 없네. 제가 보다시피 자취생이라서. 아 그럼 너네 둘이 먹어. 난 별로 배 안 고파. 난 그냥 커피 한 잔 정도면 될 것 같아. 커피? 커피 내가 만들어줄게. 아 맞다. 차원도 커피 잘 만들지? 제가 할게요. 저희 집 커피 머신이 좀 다르기 어려워서. 아니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커피 머신을 어려워한 적이 없어.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누나. 뒤를 수분하면 뭔지 아세요? 하지 마. 뭔데? 스무디. 하루 종일 먹은 게 약밖에 없어서 그런가 커피 써서 못 먹겠다. 아 그래? 누나 제가 커피 위에 크림 올려줄게. 커피는 원래 쓴맛으로 먹는 건데. 고진감래 쓴맛 뒤에는 단 게 온다. 역사적으로 봐도 언제나 승리는 단맛의 차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인슈페너. 야, 너 근데 아까 커피 머신 잘 못 만졌지? 무슨 소리야? 아니야, 전혀. 막 손이 갈 길을 잃었던데? 아니야, 쉬웠어. 쉬웠다고? 어, 그냥 전원 누르고 타이머만 돌리면 끝인데? 그래 뭐. 차원도가 내려서 그런가 커피 맛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야 말이 통하네. 나 자꾸 걱정이 왜 어떻게 튀어나와. 참자. 고진감래. 고진감래. 다나 뭐가 잘 안 돼? 아니요 원래 힙핑을 세게 쳐줘야 되거든요. 오 역시 윤단. 나 기대한다. 부드럽다. 묘하게 잘 어울리는데? 너네 친해진 거 아니었어? 설마 아직도 어색한 거야? 아, 나도 이사 가면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누나, 여기 빈집 많은데 이사 올래요? 그럴까? 너랑 이웃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뭐야? 난 재미없다는 건가? 8시까지 영화관 앞. 이제 가자. 아 그럴까? 다니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누나 가요? 응 가야지. 나 약속도 있어서. 가지 마요.
나 아직 안 나왔어요. 많이 아파. 그래, 나도 안 갈게. 형은 약속이 있다면서요? 약속이 중요한 건 아니지. 많이 아프다며. 단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세요? 아, 저 선배 오늘 영화 안 보신다고 해서. 어, 내가 일이 있어서. 봐봐요, 화면 맞췄죠? 저도 일이 생겨서 못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 때문에 갑자기. 어. 그래서 말인데 그 영화 제가 주말에 다시 예매하려고 보니까 전부 매진이더라고요. 계속 빈자리 찾으려고 들락날락하다가 빈자리 나서 제가 예매했거든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두 자리더라고요. 어이없죠. 그래서 그러는데 저랑 같이 영화 보실래요? 어, 미안. 뭐라고? 저, 그니까 저랑 영화 같이 보실래요? 어, 알겠으니까 일단 끊자. 나오면서 괜히 이렇게 입었나? 아, 불편해. 네가 좋아한다는 고추장 이거 아니지 않아? 어. 근데 그건 여기 안 팔아. 그건 장인 정신이 담긴 고추장이거든. 장인 정신? 네. 그냥 이거 사자. 이것도 패션인가? 저게 왜 여기 있어? 홍초이 오늘 제대로 망가진다. 줘! 이거 요즘 유행이야. 그래? 난 처음 보는데. 요즘 유행도 모르는 게. 아, 왜 이렇게 불편해. 내가 요즘 좀 많이 먹긴 했지. 한 2kg 쪘나? 바닥이 기울어졌네. 아, 미쳤어.
됐어. 오늘부터 다이어트다. 진짜 저런 건 오이자 모임 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장난해? 이게 뭐야? 여기가 무슨 농장이야? 아니 미간 모임에서 풀떼기가 무슨 일이야? 언니 진정해. 고기 없어 고기? 응 없어. 이거 축제부스에서 팔려고 했는데. 아이 형은 요즘 누가 축제에서 샐러드를 사 먹는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먹지 않을까? 그놈의 다이어트 내가 하고 만다. 어? 안 되는데? 나 누나 잘 먹을 때가 제일 좋던데. 실수? 근데 여지 홍초도 다이어트해? 어쩐지 여지 홍초 살쪘다고 하면 죽는다. 썸 타는 것 같은데 맞지? 원두 오빠는 오늘 안 온대? 아 오늘 과제 있어서 못 온대. 잠깐만 야, 이 자식 요즘 자주 빠지네. 야 안 됐어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뭐라고 하게? 아니 그냥 보고 싶었다고. 엄청나게 보고 싶지. 뭐냐? 얘들아 형님 드디어 소개팅하러 간다. 어? 그럼 나도 같이 가. 오자두 넌 또 어디 가? 나 친구 만나러. 친구? 친구 누구? 다나, 네가 내 친구들 다 알아? 신경 꺼. 야, 같이 가! 야, 설거지 하고 가! 하고 가! 웃기고 있네. 저걸 언제 다 해? 저거 분명히 우리 시키려고 쌓아놨다, 저거. 다나, 우리 그냥 도망가자. 지금 가면 걸리니까. 누나, 영화 보러 갈래요? 저기 네? 저, 아까부터 봤는데 너무 예쁘셔가지고 번호 좀 찍어주세요. 네.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아, 그럼 번호 좀 찍어주면 안 돼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싫다잖아요. 뭐야? 남자친구 없다면서? 진짜 들렸네. 이래 서울 살겠나? 신경 쓰지 마. 네. 신경을 쓰지 말라니. 이렇게 멋있게 행동해놓고. 남자친구 아니라고 왜 말 안 한 거지? 설마 원두 선배도 날? 팝콘 먹을래? 그래 우유진 용기를 내보는 거야. 선배 싱글 세트 하나요. 생겼던데 같이 간다. 싫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좀 봐주라. 싫어. 아 진짜 미안해. 미안. 오늘부터 그 언니 보고 웃지 마. 뭐지? 사적인 얘기도 하지 마. 왜 내 팝콘을? 눈도 마주치지 아. 말고. 그럼 싱글 세트 시킨 게 내 손 잡으려고? 난 몰라. 왜 저래? 답지. 아, 여기.
대체 여사친이랑 사귀는 건지 나랑 사귀는 건지. 여자친구 있는데 왜 굳이 친하게 지내려온 건지 모르겠어. 둘이 원래 친한 사이였다며. 넌 남녀 사이에 영원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어? 야, 당연히 없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나도. 난 절대 불가능.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 야, 나랑 윤담 보면 알잖아, 가능한 거.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자. 솔직히 걔한테 한 번도 설레어본 적 없어? 진짜 솔직히 말해봐봐, 진짜. 반응 봐. 맞잖아. 인정하자. 아니, 절대 그런 적 1도 없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그럼 그럼. 천두! 여긴 어쩐 일이야? 자두랑 소금형은? 선배! 되게 오래 기다리셨죠? 화장실 줄이 길어서요. 누구? 아, 안녕하세요. 원두 선배랑 같은 거 후배인 우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형 오늘 과제 때문에 못 온다더니 웬 영화관이에요? 자료조사차 영화 볼 게 있어서 온 거야. 근데 둘만 있어? 소금 형이랑 자두는? 아, 그 둘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전 초이 누나랑 영화 보러 왔어요. 우리끼리. 우리? 나한테도 연락하지 왜 안 했어? 같이 보게. 아, 전 항상 초이 누나랑만 보던 게 익숙해서. 그 나중에 같이 봐요. 기회 되면. 기회 되면? 차은두, 너도 영화 볼 거 있다며? 하나 봐. 아, 저희는 지금 영화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선배, 우리 본 거 되게 재밌었죠? 우리? 근데 형네 팀은 조원이 둘밖에 없나 봐요? 아니요, 네 명인데 다른 선배님들은 날짜가 안 맞아서요. 원두 선배랑 봐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선배가 모르는 것도 자상하게 가르쳐주시고 그러는데요. 아니, 영화 보면서 설명까지 해줘야 돼? 아,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인데. 형이 그러는 줄 몰랐네. 영화관에서 조용히 해야죠. 뭐? 아, 아니, 그 영화 볼 때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시작 전에 궁금한 거 물어봤더니 자세하게 가르쳐주셔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누나, 우리도 팝콘 사 먹으러 가야죠. 빨리 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봬요. 기회 되면 무슨? 가. 영화 재밌게 보고. 누나, 빨리 가요. 친구가 차원두를 좋아하는 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차원두도? 아, 모르겠다. 누나. 네, 없어요.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갈래요? 나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 오늘 영화 보실래요? 누나 공포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나 공포 영화 못 본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나. 난 이쪽으로 가는데, 넌? 아, 전 저쪽. 과제는 각자 정리해서 수업 때 보자. 그럼 잘 가. 과제를 밥이랑. 과제 얘긴 정리하고 나서 하자. 안 돼. 나 소개팅 까였어. 내가 너무 말이 많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그치? 근데 누구 후배예요? 안녕하세요. 18학번 우유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이? 반가워. 난 걔 소금 언두 형이야. 신형 아니고 친한 형. 아하하. 네, 반갑습니다. 유진 후배, 혹시 요리 좋아해? 요리요? 일단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맛있는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이렇게 토킹 어바웃을 좀 해볼까? 네? 내라고 한 거지? 그럼 갈까? 저는 일이 좀 남아서. 아, 선배. 그럼 이만. 그게 그렇게 예쁜 옷이었나? 날씬하니까 잘 어울리긴 하네. 신입생이라 그런지 다 풋풋하고 예쁘네. 잘 먹나 보네. 좋겠다. 다이어트 안 해도 돼서. 나 다이어트 안 해. 다 때려쳐.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걔는 좋아할 수도 많던데. 아, 미친! 아, 망할 핸드폰 하이브도 안 끊었는데 왜 이렇게 느려? 아, 나 어떡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후에도 내일부터.
가자. 가방 챙겨. 데려다 줄게. 볼 때 맥주나 좀 사와라. 안 그래도 사가고 있지. 네가 좋아하는 수입 맥주도 사간다. 고맙지? 아, 그럼 끊는다. 야 잠깐만, 오저도 너 요즘 되게 쌀쌀맞다. 왜? 나 뭐 잘못했어? 내가 뭐? 끊어. 아, 소금빠 너 어디 간 거야? 너 어디서 농땡이 피우고 있겠지. 개소금 오면 가만 안 둬. 이 닭은 곧 와인에 빠진다. 와인의 종류에 따라 달콤하거나 씁쓸하게 재탄생되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온다고 말을 하지. 파티잖아. 파티 손님은 비밀로 오는 거지. 아, 손님이니까 편하게 있어요. 아. 아닙니다. 아 맞다, 유진아. 너도 축제 때 참여할래? 뭐 요즘 신입생들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아, 제가 잘 아나 모르겠어요. 아, 왜 몰라? 아, 우리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알아보자. 야채를 어느 정도 볶다가 베이컨 기름에 구운 닭을 올리고 드디어 와인을 여러분, 맥주 도착했습니다. 예! 수고했어.
야, 맥주 왔다. 이제 코코맹만 넣으면 되겠다. 아, 언덕방 닭을 잡아서 오나. 어, 유진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더워? 아니요, 아니요. 시원한데? 여름 갔는데? 어, 분석 안 됩니다. 괜찮아. 저번에 안 괜찮았잖아. 아, 언니 저희 그때 감사했어요. 그때요? 그 제 인스타 먼저 좋아요 눌러주셔서.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언니 팔로우 신청했는데. 아, 그거요? 아,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네, 그 오빠 만난 날 영화관에서 두 분도 같이 봤어요. 아, 그날 둘이 영화 보러 갔었어? 어? 두 분 혹시 사귀시는... 아, 아니에요. 우리 친구. 오래된 친한 친구. 저만 좋아해요?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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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짠! 야, 기대하다 숨 넘어가겠다. 짠! 와인 더 없어? 네가 여길 왜... 앞치마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저 앞치마 내 건데 내가 와인 튈까봐 줬거든. 근데 와인이 왜 없지? 분명 새 거 있는데. 아, 배고픈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래, 그냥 먹자. 안 돼, 와인 있어야 돼. 내가 가서 사올게. 저랑 같이 가요. 형. 어. 이제 입장 정리 제대로 하셔야죠. 뭐? 괜히 모른 척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 형 좋아하는 거 형도 알잖아요. 알면 형 마음 제대로 표시하세요. 괜히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야, 그건 그렇다 쳐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왜 너한테 들어야 되는데. 제가 초이 누나 좋아하니까요. 전 진심이에요. 형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저도 겉과속이 다른 사람 질색이라. 달콤한데 씁쓸한 와인의 고급진 맛. 와인에 빠진 수탉이라. 맛있겠다. 짠. 아, 이름이 우유진. 우유. 우유. 그러고 보니까 너 얼굴도 진짜 하얗다. 부럽다. 네, 아니에요. 언니는 예쁘잖아요. 언니, 그만 마셔. 취했어. 자두야, 알잖아. 나는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 그게 취한 거야. 너 너무 매력 있고 귀여워. 그래서 내가 힘들어. 네? 아, 너가 너무 좋대. 아, 언니도 엄청 크래 보이시고 멋져요.
걸크러시. 야 대박! 야 완성했어! 야 빨리 먹자! 어? 와인 있었어? 어 원두가 못 봤나봐 먹자. 에이 그래도 원두 오빠랑 다니 오면. 어 야 왔냐? 누나. 야 와인 있었어 빨리 먹자. 야 그럼 이따가 마시자.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에이 누가 하면 어때. 빨리 먹자. 어, 유진아. 네? 집에 혼자 갈 수 있겠어? 네. 그럼요. 가자. 가방 챙겨. 데려다 줄게. 야, 그래. 원두가 좀 데려다 줘. 언니, 그만 마셔. 우리 내일 교실이야. 오늘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 사실 선배를...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사실은 널 아주 많이 좋아해. 술이 들어가니까 멀쩡할 리가 있나? 너 괜찮아? 왜 여기 앉아있어? 나 안 취했어. 원래 안 취하거든. 그래? 그럼 집에 가자. 아니 난 더 마실 거라서. 가려면 너 혼자 가든지. 같이 가자. 이 자식이 아까 쌤 꺼더니. 됐으니까 너 앞으로 이런 짓 하지. 안 취했다더니. 아 이러지 말랬지. 나 이제 너 안 좋아할 거라고. 난 너 좋아하는데. 미안. 내가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너 나 좋아한다고? 어. 아 근데 내가 지금 필름이 끊긴 것 같거든? 내일 다시 말해주면 될까? 아, 나 기억을 못할 것 같아. 내일 다시 말해. 고. 둘이 잘 어울리네. 이거다.
언니, 술 많이 마셨는데 괜찮아? 대출해줄까? 어제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이름이 우유진. 우유. 우유? 너 너무 매력있고 귀여워. 가자. 가방 챙겨. 데려다 줄게. 어제 둘이 나가는 거 보고 포마셨지? 아, 홍채 미친아. 무슨 기대를 한 거야. 어차피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면서. 진짜 착각 좀 그만해야 되나. 누나, 이거 먹고 푹 쉬어요. 그리고 아프지 말고. 다니. 저만 좋아해요? 야, 차원두. 아니, 어쩐 일로 지각이야. 너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넌 내 마음을 몰라, 진짜. 죄송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차은주도 알고 보면 칠칠맞지 못한 데가 있어. 나 진짜 여자들의 마음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유진아, 너도 원두 같은 타입이 좋냐? 아니요. 그지? 아니 키가 커도 너무 커. 아니 나처럼 적당한 키에. 그래도 키는 큰 게 좋아요. 네가 뭘 모르는구나. 키가 너무 크면 눈 마주치고 불편하고. 불편한 게 키 때문은 아닌 것 같아. 그 평소에 그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듣죠? 우리 먼저 갈게. 선배, 잠깐만요. 어제 좋아하는 분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임자 있는 사람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신조예요. 둘이 잘 어울리네. 좋아하는 분이 누구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마워. 걱정 마세요. 누가 저보고 1팔학번 여신이라고 부르던데. 아, 저 방금 되게 재수없었죠. 어, 조금. 장난이야. 아, 나 먼저 가볼게.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아, 무사히 왔네. 아, 나 근데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 다니가 데려다 주는 것 같던데. 에휴, 어제 파티는 망하고 다들 술만 잔뜩 마셔가지고. 근데 언닌 괜찮아? 어? 뭐가? 아니, 원도 오빠도 어제 그렇게 가버리고. 차은도 얘기는 하지 말자.
행복사랑 월드입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고객님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방금 문자 받았는데 방문 수령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아, 네, 고객님. 저희가 택배 발송은 따로 안 해서요. 그 현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네. 밥이 있으면 옆엔 항상 반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누나가 곁에 두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들 것이다. 부자도 수업 끝났어. 여보세요? 누나, 오늘 시간 돼요? 오늘? 글쎄, 왜? 나 할 말 있는데. 오늘 누나 집으로 갈게요. 줄 것도 있고. 줄 거? 그게 그니까 오늘. 아, 맞다. 죽은 잘 먹었어요? 아, 어, 잘 먹었지. 고맙다, 야. 그거 통도 가지러 갈 겸 오늘 저녁에 갈게요. 괜찮죠? 그래, 그럼 이따 봐. 누구야? 다니. 윤단이랑 만나기로 했어? 어. 자두야, 나 바로 수업 있어서 먼저 갈게. 저기, 종방하기 전에 용기 내서 말씀드려요. 오늘 저녁에 시간 낼 수 있어? 한지가 뭔 상관이래.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짠! 뭐야? 빈손으로 오기 좀 뭐해서. 무슨 일이세요? 자두야, 초희랑 같은 수업 맞지? 혹시 초희랑 같이 있어? 아니요, 수업 아까 끝났는데. 그래? 그럼 지금 초희 어디 있는 줄 알아? 아까 다니랑 만난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다, 만났다, 만났어요. 다니? 네. 뭐? 아, 알았어, 빨리 가자. 오빠, 나 지금 친구랑 있어서요. 끊을게요.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시간 오래 걸리겠다. 에이, 이 정도야 뭐. 맛있네. 요리 실력 많이 늘었다 인다. 넌 안 먹어? 난 누나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착각하게 된단 말이야. 아, 머리. 내일 다시 말해주면 안 될까? 아, 나 기억을 못할 것 같아. 내일 다시 말해. 오. 누나, 괜찮아요? 어.
누나 식기 전에 얼른 먹어요. 설마 그게 단인가? 고마워. 뭘 이런 것까지. 정말 오늘 고백하러 온 건가? 맛있게 잘 먹네. 진짜 다니가 고백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맛있네. 누나 저 할 말 있다 했잖아요. 누나 물 마셔요. 실패한 연애를 할 때마다 다들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널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다. 괜찮아요? 어. 단이라면 실패하지 않을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누나 좋아해요. 이렇게 이 타이밍에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모든 게 완벽하다. 맛도 분위기도 고백도.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가장 많이 잡는다고. 일찍 오기 잘했지. 남들이 준비하는 동안 우린 판매 시작. 크, 좋아 좋아. 완벽해. 어미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아주 딱 좋아. 아유, 아유 내가 못 나와 그런 게 아니야. 쟤 죽겠냐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야 귀여워 귀여워. 오케이. 하나 둘 셋. 오늘의 메뉴 화끈하게 매운 맛. 오늘은 누가 있어? 밥은 뭐 초이가 하거나 뭐 다니 한 거 아니야? 나 안 했는데? 뭐 안 했어? 다니가 했나? 계속 맛없지? 봐. 안 먹어봤어? 아. 자두야 나 사진 좀 찍어줘. 오빠 핸드폰 아직도 안 고쳤어? 아니 이거 끝나면 내가 알바해서 다... 아, 네. 아니, 찍어줄게 찍어줘 아. 하나 둘 셋. 야, 좀만 평범하게 없어? 제대로. 하나 둘 셋. 아 다 했다. 다 찍었어. 잘 나. 너무 잘했어. 언니. 근데 언니 남친은? 어? 저기 오네. 자꾸 멀어지려 애써 점점.
누나. 좋아해요. 이렇게 이 타이밍에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일세 우리 장인어른께 배운 장인정신으로다가 벌써 30년째 이 가업을 이어오고 있어만. 근데 성함이 차원두? 네. 원두라는 이름이 흔치 않은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 말하자면 저기 저 이북에서부터 공수해온 재료를 갖고 만든 걸로 아무리 따라해도 따라올 수 없는 고유의 그 맛을 갖고 있는 그것이라 할 수 있지. 자, 그럼 저기 숙성창고에서 K0916 가져오도록. 오래 기다리셨어. 감사합니다. 단일하면 실패하지 않을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단아. 하지만 이 상처를 받더라도 결국은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미안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네가 이렇게 막 다가오고 그러면 사실 나도 설레기도 했고. 아니, 그니까 그게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래. 내가 막 내 멋대로 사는 애라서. 너도 알잖아, 내가 막 먹는 것도 내 멋대로 소스 넣고 맵게 먹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넌 충분히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누나보다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도 좀 설렜다니까 위로가 됩니다. 오늘 계속 진지하고 그래서 쫄았잖아. 이제 안 그럴게요. 잘 정리하고 좋은 친구예요, 우리. 어차피 계속 볼 거니까. 그래, 좋아. 이제 하이파이브 같은 거 하지 마요. 나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야. 응. 이런 짓 하지 말랬지. 나 이제 너 안 좋아할 거라고. 난 너 좋아하는데. 미안, 내가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럼 오늘은 가볼게요. 누나 불편하니까. 다나 잠시만. 혹시 어젯밤에 나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 누나 어제 원도 형이랑 먼저 들어갔잖아요. 누나 어제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아침에 죽 사들고 간 건데. 그래?
누나 저 갈게요. 어. 반찬 고마워 다나. 저도 고마워요. 초이 누나가 기다리던데. 천두 집에 없어? 확인하지도 않고 스스로 단정지었다. 내가 원하는 답과 다를까봐 무서워서 묻지 않고. 같이 장 보러 갈래? 쉬워. 그냥 꽉 잡으면 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한테도 연락하지 왜 안 했어? 같이 보게. 다 알고 있었으면서 상처받을까봐 또 모른 척했다. 홍초이 어디가? 그러는 너는? 나는 집에 가는, 그러니까 내 집에 간다기보다 나 할 말 너 먼저 해. 아니야, 너 먼저 해. 아니야, 너 먼저. 아니, 너 먼저 하라니까. 이거 네가 좋아하는 곰인형. 그리고 네가 내일 다시 말해달라고 했는데 미안해. 좀 늦었어. 강원도밖에 안 팔아서. 그거 그냥 한 말이었는데. 내가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나랑 연애하자. 매일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는 그런 맛있는 연애. 괜찮아?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벌써 우리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언제 왔어? 나 일찍 왔지. 밥은? 한 거야? 어, 밥 한 거야. 해놨어. 어? 거기 뭐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정 시간보다 일찍 나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오직 미강만을 위한 자취생들의 모임 오미자예요. 어? 오늘 축제 취소됐잖아. 태풍 온다고. 네? 문자 못 받았어? 문자. 아니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나도 네가 좋아. 어쨌든 취소된 건 취소됐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 금일 오전 서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 미자가 가까스로 경로를 두드러졌습니다. 태풍 소식에 만반의 대비를 했던 주민들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업해요? 맛있을까? 괜찮겠지? 야. 다나, 이거 좀 도와줘. 아, 예. 아니, 학교 축제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럼 축제 맞아요? 우리가 일찍 왔나 보다. 그치? 핫해야 돼. 야, 무슨 맛있는 냄새 안 나냐? 야, 저기 가보자. 오, 축제 맞네. 뭐야, 뭐야? 이거 뭐예요? 마라탕이에요. 아... 되게 시크한 매력 있으시다. 근데 이게 축제에서 파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을까? 응? 미녀는 잠이 많다고 하던데. 무시해, 무시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겠다고. 예. 미인이라서? 미녀는 성류를 좋아. 성류 좋아해요?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신입생이신가요? 아 제가 여기 미인들 또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처음 뵙는 것 같아가지고. 알아서 뭐 하시게. 그쵸. 알 필요는 없죠. 형 우리 마라탕이나 먹으러 가요. 마라탕이야. 이거 내 마라탕 먹어봤어요? 아니요. 자, 마라탕이란 이 수천러산이란 곳에서 유래한 중국의 음식으로 이 훠궈랑 비슷하면서 이 마라라는 얼얼한 맛을 내는 이 중국의 향신료를 쓰는 탕으로. 네 여기. 끓여서 드시면 되고 밥은 곧 나올 거예요. 그럼. 근데 두 분 다 오미자 멤버로 들어오는 거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를 저기 손쪽에 쩌레가 만들어질 건데. 혹시 깰띠빠빠라는 말을 아시나요? 낄 땐 끼고 빠져야 할 땐 빠져야 되는 뜻이죠. 빨리 치워. 좋은 말 할 때. 매워서 그래, 매워서. 와, 오빠. 진짜 맛있어. 아, 정말? 응. 형,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테니.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다는데 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러냐? 다음 주엔 안 될 것 같은데? 뭐?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뭐? 우유야, 친구들이 뭐래? 엄청 맛있었다고. 친구들도 오미자 들어오고 싶대? 네, 엄청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소금 오빠 되게 아니, 그 매력 있다면서. 정말? 좋아? 그토록 기다렸던 축제도, 그토록 길었던 썸도 끝이 났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우리 각자의 개성과 우리들의 맛대로 연애를, 사랑을 이어갈 것이다. 고민하지 마라. 네 맛대로 연애해라. 알았어. 야,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나도. 뭔데? 너부터 해? 나 여자친구 생겼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서.